네, 이번 시간에는 그 jQuery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복습의 성격도 있고요. 또 jQuery가 어떤 점에서 사용이 되고 자바스크립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두 개의 예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딱 봐도 코드 차이가 많이 나죠. 왼쪽에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이고 오른쪽이 jQuery 이용한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를 제가 카피해서 우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예제는 여기 jQuery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CSS 클릭하면 포커스가 CSS로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코드를 보면 바디 밑에 UL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onOrderList고 ID 값으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li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시면 여기 CSS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여기에 있는 그 클래스명 중에 두 번째 엘리먼트의 클래스가 Selected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자 그 컨텐츠는 CSS고요. 그래서 여기 이 코드에 대한 이 뭐죠? CSS를 보면 자, ID 값이 내비게이션인 엘리먼트의 자식 중에 li 엘리먼트에 대해서 리스 스타일을 론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UL 밑에 li가 있으면 그 li는 앞에 검은색 점이 있죠. 근데 그 점이 없어진 거죠. 리스트 타입을 론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플로팅을 시켜서 레프트를 시켜서 플로팅이 레프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이 일렬로 늘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내비게이션 엘리먼트 중에 그 클래스명이 셀렉티드인 경우가 있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하고 폰트 컬러를 흰색으로 한다 라는 거에 의해서 여기 있는 CSS가 백그라운드가 붉은색이고 폰트가 CSS인 거죠. 아, 폰트가 흰색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클릭을 할 때마다 이 엘리먼트에 있는 그 셀렉티드 값이 클릭한 엘리먼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파이버그가 버그가 있어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라이브로 다시 보면 이렇게 움직여 있죠. 셀렉티시 이렇게 하면 껐다가 다시 키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MySQL 엘리먼트로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예제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jQuery가 사용되지 않는 예제예요. 자, 보시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 코드가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실행이 되는가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add event라고 하는 이 함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함수에는 첫 번째 인자로 window가 전달이 됐고 두 번째 인자로 load라고 하는 문자열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는 함수가 전달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add event는 뭐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윈도우, 첫 번째는 윈도우 객체인데, 윈도우 객체는 이 브라우저 자체를 의미하는 객체입니다. 로드를 전달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윈도우 객체가 로드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웹페이지가 다운로드가 끝나고, 웹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들에 대한 다운로드가 다 끝났을 때,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호출해 주느냐? 바로 여기서 정의한 요 펑션을 시스템이 호출해 줘서, 이 펑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로직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add even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위쪽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add event. 첫 번째 인자는 target, event type, event handler, use capture.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라인에는 if 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target.add event listener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target은 첫 번째 인자고, 첫 번째 인자는 밑에서 호출될 때 윈도우가 호출이 됐습니다. 즉 윈도우.addEventListener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if문으로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객체가 있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if문에 인자로 전달했을 때 false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target.addEventListener를 if문에 대입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타겟, 현재 컨텍스트에서는 윈도우죠. 윈도우 객체에 add event listener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타겟점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WCVC 도메 표준이고요. 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if가 나와요. 그리고 인자로 타겟점 어태치가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가 타겟 어태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 idom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if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 바로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크롬인지, 파이어폭스인지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인지에 따라서 다른 로직들을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브라우저가 서로 지원하는 이 어떤 API, 메소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들을 우리 개발자들이 보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jQuery를 쓰는 겁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jQuery를 이용하면 이렇게 if문 같은 걸로 분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훨씬 더 신경쓰게 적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로 다이브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라인에 document.getElementBy 하고서 인자로 내비게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요소 검사로 id 값이 내비게이션인 엘리먼트를 nav 변수에다가 대입한 겁니다. 자, id가 내비게이션이면 이거죠. 그럼 ul이 nav에다가 nav 안에는 이 ul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이 돌죠. 이 포문이 일찍 증가를 하는데 언제까지 증가를 하냐면 nav 변수에, 즉 요 엘리먼트죠. child node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DOM에서 제공하는 속성이고 저걸 이용하면 그 특정한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들을 배열에 하나씩 담아가지고 그 담겨진 값을, 배열을 리턴해 주는 게 child node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length를 체크했으니까 요 자식이 몇 개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식의 숫자만큼 여기 있는 포문이 일시, i가 일씩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hild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child는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nav.childNode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 위에서 봤던 요 부분이죠. 거기에 뒤에다가 대괄호가 들어가고 i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i는 뭐죠? 이 포문이 실행될 때마다 0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그 앞에 있는 이 대문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거는 예, array access operator라고 해서 어떤 배열에 있는 특정한 값을 가져올 때 저 대문 그 대괄호를 사용한다고 앞서서 배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요 i에다가 0을 주게 되면 child node라는 배열 안에, 이 child node가 리턴하는 그 배열 안에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값, 여기서는 요 li 안에 있는 html이 될 것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주게 되면 요게 되겠죠. 그걸 리턴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if문이 또 등장하는데요. child의 node 타입을 체크를 해요. node 타입은 뭐냐면 그 특정한 엘리먼트가 엘리먼트의 어떤 성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엘리먼트인지 아니면 의미 없는 공백 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node 타입이 3번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여기 UR 엘리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공백도 자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UL 밑에 UL과 LI 사이에 공백이 있고 LI와 LI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백은 띄어쓰기나 줄바꿈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데이터로서의 어떤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서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공백이라고 한다면 컨티뉴를 통해서 스킵을 하는 겁니다. 공백은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ddEvent라고 하는 함수를 이 위쪽에서 실행했던 요 함수를 다시 호출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child를 전달했습니다. child는 여기 있는 각각의 li 엘리먼트들이 저 child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click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하고 세 번째로는 clickHandler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clickHandler라는 변수는 이 위쪽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clickHandler라고 적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구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li 엘리먼트, 여기 있는 각각의 html, css, javascript와 같은 것들이 li 엘리먼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li 엘리먼트에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대입했습니다. 그 말은 이 엘리먼트를 누군가가 클릭했을 때 이 클릭 핸들러가 실행이 되면서 클릭 핸들러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여러 가지 로직들이 실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클릭 핸들러는 어떻게 생겼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큐멘트, 여기 다큐멘트 get 엘리먼트 by id로 인자로 내비게이션 전달했죠? 요 부분은 똑같습니다. 요 밑에서 봤던 예제랑. 그리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child.className에 공백을 대입했습니다. 자, child는 뭐였죠? 여기 있는 각각의 li 엘리먼트들이 child였죠. 네. 거기에다가 className을 그 child의 속성 중에 className에 공백을 대입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일단은 class를 해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jQuery가 있는 이 부분이 있는 이 selected 있죠? 요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모든 엘리먼트에 있는 셀렉트를. 그 다음에 event.target className 하고서 select라는 값을 전달했습니다. 자, event target은 뭐냐면 자,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엘리먼트가 클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로직이 있죠? add event에 의해서 click handler라고 하는 요 함수가 호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벤트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하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이벤트라는 어떤 객체를 전달하는데 그 객체에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현재 사용자가 클릭한 엘리먼트에 대한 엘리먼트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벤트.타겟이라고 하는 코드 API를 통해서 현재 이 이벤트 핸들러가 어떤 li가 클릭함으로써 발생한 이벤트 핸들러인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selected를 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li 엘리먼트가 클래스가 selected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했던 코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jQuery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뭐 HTML에 CSS는 동일합니다. 다만 JavaScript 영역이 jQuery를 쓰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 부분이 방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JavaScript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줄밖에 되지 않죠. 예, 아까는 몇 줄이었죠? 한 3, 40줄이 됐죠. 근데 그게 네 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우선 jQuery는 달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자로 셀렉트를 CSS 셀렉터를 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샵 내비게이션 그리고 li라고 하면 뭐죠? id 값이 내비게이션인 엘리먼트에 li 엘리먼트들을 가져온 겁니다. 요만큼이.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브라고 하는 이 jQuery가 제공하는 일종의 이벤트 API를 예, 실행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인자로는 클릭을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조건에 해당된 엘리먼트들,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죠. 이 엘리먼트들이 클릭이 일어났을 때 이 펑션에 있는 내용이 호출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add 이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if문 같은 걸로 분기하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생략이 되어 있죠. 이거는 jQuery가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요 조건과 요 셀렉터와 똑같은 구문이 밑에서 똑같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요 li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remove 클래스를 했어요. remove 클래스는 그 선택된 엘리먼트에 클래스명에 인자로 전달한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삭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여기 있는 li 엘리먼트 모든 li 엘리먼트에 그 selected라고 하는 그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의 모든 이 selected라고 하는 저 값을 제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포문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포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is는 뭐냐면 이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됐을 때 여기서 this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지금 사용자가 클릭한 엘리먼트가 thi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s는 지금 제가 이걸 클릭한다면 요 MySQL이 this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달러로 감싸주게 되면 예, jQuery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add 클래스를 하게 되면 add 클래스의 인자로 전달된 selected가 요 마지막에 있는 요 MySQL에는 엘리먼트의 li 엘리먼트에 selected라고 하는 요 값이 클래스명으로 예, 전, 그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는 이만큼이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해야 되는 양이었습니다. 아주 많죠. 내용도 복잡하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근데 jQuery를 사용하니까 단 네 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jQuery가 주는 아주 강력한 어떤 효용 또는 생산성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